유일신 고왕이시여, 오늘도 문안 인사 올립니다. 자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걱이 어서오고. 주걱이 하이로. 안녕하십니까. 그 진따 같은 티는 또 쿠팡에서 사신 거죠? 일단 자리는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청료 403이 고맙고. 코트님 오늘도 자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주남코 어서오세요. 안녕들 허십니까? 반갑습니다. 풀영상 콜 오브 듀티가 글쎄요, 이게 방송 딱 켜지기 직전에 랄프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랄프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게임 영상인데 6시간짜리를 올렸는데 어디는 바로 FHD로 확인이 바로 볼 수 있고 어디는 하루 종일 걸리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아직도 고화질 처리 중이에요. 아직도 고화질 처리 중이라네. 올린 지 12시간 지났는데 올린 지 12시간이 지났는데 아니 영상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 네. 너 카페 안 봤어? 봤어요. 그거 배꼽 파워님 올린 거 봤는데 어. 그거는 이제 뭐 실시간으로 한 건지 약간 코덱이 다른 건지 어찌됐건 이건 일단은 유튜브 자체의 문제거든요. 코덱이 다르지 않겠어? 방송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하겠습니다. 원본 화질이라서 용량이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거 6시간짜리 용량이 20기가예요. 영상 20기가짜리다. 한번 인코딩을 거쳤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그렇게 빨리 FHD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면목력 거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 영상을 8시인가 반에 이제 해놓고 저도 그거 화질이 걸릴까봐 일부러 예약을 걸어놓고 잤어요. 12시로. 근데 아직까지도 안 풀렸다고 하시길래 저는 일어나서 바로 작업을 했죠. 잘라가지고. 어쩔 수 없겠네. 형님 머리가 드디어 자세가 나기 시작하네요. 마음이 또 어서 와. 이제 1080 되는데? 뭔 말이야? 채원아? 아 제가 잘라서 올린 거 같아요. 잘라서 올린 거 같아요. 그래서 티 어디서 사셨냐고요? 예? 곤약이 100개가 없다. 어 내 티 어디 샀냐고? 이거? 왜 자꾸 뭘 입는 거 이런 거에 신경을 써? 언제부터 신경 그런 거 썼다고? 내 티셔츠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뚱띠들 맞는 사이즈 구하려고.
죄송한데 티셔츠 입으면 나도 알파 메일 될 것 같아서. 저 아울렛 가면 웬만한 브랜드들, 아니 모든 브랜드들이 제 사이즈 티셔츠가 다 있어요. 응?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내 사이즈가 있고 나이키에도 있고 아디다스에도 있고 다 있어요. 2X 2X 입어요. 2X 저번에 나이키 매장 갔다가 사이즈 없어서 쫓겨났잖아. 그건 님이잖아요. 님 냄새난다고. 예, 님 냄새난다고 거기 점원들이 욕하면서 쫓아냈잖아요. 그거 님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이제 지영이 아버지 배로 제주도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아미소고. 다음 주에 폰이나 좀 바꾸세요. 안 그래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기 그 여기 나오잖아요. 최저마트라고. 오늘의 시세표 다 나오잖아요. KT 기변 단가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토요일자. 님 아이폰으론 가지 마십시오. 요금 죽어도 갤럭시입니다. 아이폰 갈 생각 없어요. 어디 보자. KT가 지금 여기가 갤럭시 Z 폴드 4 5Z 256기가 출고가는 198,700원.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KT에서 지금 기변을 갈기면 9만원 요금을 쓴다는 가정하에 6개월인가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런 가정을 한다면 91만원에 할 수 있네요. 91만원에 폴드 4-5G는 100만원 이상으로 저렴해진다 이 말이지. 형님 폴드 써보니까 어떠신가요? 불편해 보여서 걱정이네요. 그냥 쓰는 거지 뭐. 그 방송용 폰은 LG 22 울트라 23만원인가? 아 30만원 정도? 예, 네, 그래서 한 130-140 정도의 폰 두 개를 바꾸는 거죠. 예. 네. 갤럭시가 워낙 단가가 막 빨리 떨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폰 사기 좋죠. 인정. 그래서 오늘 가격이 이렇게 됐는데 일요일은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어제 주영이 1시 반쯤에 우리 집에 왔었죠.
그래가지고 게임할 때 게임 방송할 때 옆에서 조금 구경하다가 그러다가 먼저 자러 갔잖아요. 실수로 눌렀네. 아,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뭐하지만 저 진짜 쉬긴 쉬어야 되겠어요. 예, 좀 쉬긴 쉬어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느닷없이 통보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시간이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라서 저희 둘 다 지금 11시 랄프가 깨우러 와서 일어난 거고 더 잘 것 같았어요.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도 피곤하고 자도 졸리고 자도 졸리고 미치겠어요. 지금 방송 끝나면 바로 자거든요. 낮에 잠깐 일어나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계속 자요. 12시에 일어나서 3시까지 대화하고 그러고 나서 또 잤어요. 밥 먹고. 그게 11시라니 말이죠. 살만한가 보네. 제가 살만하려면 평소에 돈을 막 쓰고 다녀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루에 뭐 200을 벌었다, 하루에 100만원 벌었다, 몇백만원 벌었다 그러면 하루에 뭐 그런 돈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막 200만원, 300만원어치 막 쇼핑 다니고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검소한데 이렇게 늘어진 티셔츠 입고 사는데 저한테 살만하다뇨. 제 스스로가 저를 이렇게 막 옥죄어서 살고 스스로 검소하게 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생활 습관에 배어 있어요. 예, 그 가난의 잔재가. 응? 근데 먹고 살만하다니 무슨 말이 그게? 쇼핑도 안 해.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인생이 더덥다고요. 그냥 예, 이렇게 잠만 퍼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바로 방송하러 와갖고 여기에서 앉아갖고 방송하고 6시간, 7시간 길게는 8시간 이렇게 방송 처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졸려서 또 자고 이 하루의 쳇바퀴가 너무나도 약간의 어떤 허무함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희랑 놀면 재밌지 않으세요? 아, 당연히 재밌죠. 내가 님들이랑 노는 게 재미없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방송에 질린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방송에 질렸으면 그냥 방송 쉰다 그러죠. 말귀를 못 알아먹네. 다 돈 벌려고 한 짓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이 일이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죠. 뭐 그런 말입니다. 생활 패턴이 좆받긴 했다. 필연적으로다가 그 말인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주영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는 듯.
주영이랑은 이제 논다는 느낌보다도 주영이가 옆에 붙어 있는 느낌이죠. 주영이 옆에 붙어 있는 느낌이고, 예. 네. 트릉이 100개 너무 고맙고, 아니 뭐 내가 힘들다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 정의는 뭐냐면, 좀 현타 왔어요. 예, 현타가 오네요. 솔직히 여러분, 아 솔직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봐봐. 방송하려고 이제 딱 이제 뭐 아메리카노랑 이렇게 얼음물 갖다가 옆에 탁 쟁여놓고 이렇게 앉아갖고 6시간 7시간 이렇게 방송하려고 딱 앉아갖고 이렇게 해요. 예,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시간이 가고 그래요. 중간중간에 재밌는 일들도 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방종을 해요. 그럼 이제 다 해가 떠요. 예. 또 이렇게 발코니나 이런 데 보면은 분주하게 막 움직여요. 출근 시간이라서 차들이 팍팍 막혀가지고 그것도 슥 보다가 그냥 이제 자러 또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굴 안으로. 안방이 뭐 우울한 곳은 아니에요. 제 휴식터이고 때로는 막 동굴같이 느껴지기도 한데 요즘은 좀 동굴같이 느껴져요. 예. 어두침침한 안방에 딱 슥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암막커튼 슥 치고 햇빛 1도 안 나오게 세팅을 해놓고 그러고 이제 뭐 주영이는 자고 있거나 그래요. 이제 슥 이제 이불 들어다가 그냥 내 몸 덮고 핸드폰 옆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다가 예 옆에 누워서 이러고 있다가 쇼츠 같은 거 그냥 막밖에 보다가 딱 내려놓고 또 자요. 예 그러면은 12시에 일어납니다. 예 배꼽시계가 울리죠.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깨워요. 아우 야 나 배고파 이렇게 깨워요. 주영이 일어나요. 응 뭐 먹을래? 뭐 해줄까? 아니야 아니야 너 뭐 해주고 뭐죠 뭐 이렇게 하면은 장보고 하면 그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빨리 간편하게 빨리 배민원으로다가 주문을 좀 하자. 메뉴 존나 고르다가 TV 틀어놓고 유튜브 영화 리뷰 뭐 이런 거 영화 요약본 이런 것들 막 봐요. 직직 직직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시켜 먹죠. 그래서 딱 배달 오면은 이제 같이 앉아갖고 침대 앉아갖고 같이 밥을 먹어요. 네. 밥 먹고 이제 쓱 치우고 그러고 나서 나갈까? 어디 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시간이 너무 늦었어. 졸리지 않아? 졸려? 그럼 자자. 또 자요. 이불 덮고 일어나니까 11시에요 네. 이 말이에요. 이 말 부럽다고 말씀하시면 전 진짜 서운하죠. 제가 뭐 개꿀 빤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예 물론 그냥 표면적으로 BJ는 개꿀이 맞죠. 근데 제가 뭐 뭐 그걸 뭐 실력이라고 칩시다. 방송을 실력에 비해서 뭐 제가 적게 봤습니까?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막 존나 개꿀빠네 개꿀 아니야 솔직히 네 인생?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외롭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도 못하고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냥 아 금요일 휴방입니다 이러고 그냥 예 그냥 말없이 그냥 그렇게 할게요. 예. 너무 뭐라고 하신다. 개꿀 인생 산다 그러면서 백수랑 똑같다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BJ들이 외롭다고 하는구나. 그죠? 이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런 거 얘기하면은 씨발 네 인생 개꿀이잖아 씨발놈아 응? 너도 BJ로 성공했잖아 씨발 새끼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DJ 하라고? 아, 싫으면 때려쳐. 이게 다 결론 아닙니까? 모든 어떤 고민에 있어서. 예. 네. 그죠? 야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누칼 협박했냐고. 누칼 협이냐고. 네가 그 직업 고르고 네가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찡찡거려. 다 똑같아 사는 거. 어? 이 말이죠. 동일 시간 대비 버는 돈 생각하면 부럽긴 함. 그래요. 예전에는 뭐가 내가 좀 뭐 힘든 얘기나 내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좀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반응이면은 그때 막 팍팍 해갖고 막 삐져갖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가요. 예. 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지. 왜냐면 요즘 워낙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도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네가 개꿀이고 네 인생이 겁나 편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다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솔직한 말로 대우님 아무도 공감 안 해주는데 오늘 그냥 확 방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나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 팬이 생긴다는 게 일단 내가 매력을 풍겨야 그게 뭐 꽃에도 뭐 이렇게 꽃내음을 풍기고 그래야 벌이 와갖고 뭐 꿀도 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많이 못 배워서 표현이 좀 애새끼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한테 어쨌건 매력을 풍겨서 예? 내가 남한테 매력이라도 좀 풍기고 남한테 재미라도 주고 그래야 또 버는 직업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만히 이러고 씨발 배뚱 내밀고 있는데 누가 별풍 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시간대 버는 돈이 개꿀인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 이 씨발 새끼야.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개새끼 동일 시간 대비 버는 돈이 월급 주냐 내가? 내 월급 받냐? 병신같은 소리하고 있네 미친 자식.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 새끼가 말하는 게. 아이고 우리 또 아프리카 TV가 하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내가 나 힘들다 나 힘들고 나 진짜 요즘 좀 뭐 번아웃이 오고 그랬는데 나 좀 위로해줘. 아 이거는 너무 아니야. 솔직히 그거에 비해서는 누리는 게 훨씬 많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키우갈 TV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오케이 해줄까? 풍선이나 쏘세요. 물코딱지님. 자리할게 형. 풍이나 쏘세요. 풍이나. 예. 가오진? 가오진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예.
약간 시작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그럴 의도가 아니라 그냥 맨날 잠만 자니까 자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루에 있어서 그게 좀 허무하다. 그게 전부였어요. 예. 방송하면서 힘든 게 쌓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친놈처럼. 잠을 많이 자는 것조차도 부럽다고요? 뭐 하시는데? 뭐 하시는데요? 뭐 하시는데? 무슨 일 하시는데 잠을 많이 자는 게 부럽다고요? 형복귀 방송부터 보게 된 팬이야. 이런 건 처음 써보는데 코트라는 사람의 매력을 느껴서 써봐 싶네. 또무기 어서와. 나이다? 또무기님의 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 많이 자는 거 부럽다고 해가지고 뭐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니까 말도 못하네. 병신 같은 년. 씨발 어떻게 저딴 사회성으로 씨발 인방을 보지? 병신 같은 년 저거. 아 씨발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뭐하는 새끼야? 저런. 대답을 못하네. 화나지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야 PC로 보고 있는데 내가 바로 대답했어. 채팅 올라가자마자. 무슨 일 하냐니까 말을 못하잖아. 먼진 몰겠는데 오자마자 개꿀잼 이네 키우. 아프리카 TV 어서 와. 100개 고마워. 잠깐만요. 드릴까요? 아니? 누군데? 새끼거든. 내가 지금 매니저 준 새끼. 어. 내 매니저 준 새끼인데. 저 새끼 아직도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 야, 네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잖아. 내 풍선이나 쏠게요. 아. 코딱지가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어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잖아. 이제 보네. 직장인. 아니 물어볼 때 대답하다가 뭐하고 있었어요? 코딱지님이 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직장 나이시는구나. 알겠어요. 네. 잠 많이 못 자는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궁금했어요. 출퇴근이 왕복 4시간이라서 아이고야. 자기가 운전해서 가고 그러면은 더
힘들겠지. 예. 공돌 이모티콘 형이 주신 거예요. 저도요. 예? 누가 왕복 3시간씩 걸리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고. 아예 말 그렇게 하지 마요. 이래서 다들 복권 사고 하는 것 같아요. 로또.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이 방송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거 같아요. 그 이 시간대에 나랑 똑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 틀어놓고 그런 느낌이 아닌가? 성재 천단 끝나고 오시하나요? 예, 오늘은 좀 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어제 뭐 요즘 오슈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쵸? 뭐 다른 거 하고 뭐 약발방도 하고 뭐 그랬어갖고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안경 닦기가 내가 분명히 여기에 다 올려놨는데 사라져 있나? 아 여기 있다. 50 페이지 밀어버리기 빡세겠노. 뭐 항상 하는 일인데 뭐. 항상 하는 일인데. 어제 콜옵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재밌었는데 냉정하게 콜옵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게임 볼륨이 8시간 정도라고 치면은 그 중에 한 2시간 정도는 좀 너무 쓸데없이 길게 늘려놨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콜옵 특유의 연출이 계속 가미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카체이싱 부분 같은 경우도 차를 뺏고 부수고 그러고 앞으로 나아가서 내 차가 또 부셔질 것 같으면 또 갈아타야 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작업을 네다섯 번 정도 해가지고 잡는데 약간 지루했고요. 그리고 맞아, 라스웰 구하는 그 미션도 그랬었고 뭐 만들어가지고 예, 그 크래프팅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는데 그 미션도 좀 처음에야 좀 신선하네 라고 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지루하더라고요. 예.
아니요, 전 CCTV는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새로워서. 야, 웃겨지? 야, 뭐 양파 냄새 같은 게 좀 막 넘어오지? 그지? 양파 냄새가 막 넘어오네. 여기 뭐야? 양파 냄새가 나한테 저기 밖에서 나오는 건가? 응, 밖에서 막 들어오네. 밑에 올라온다. 그지? 밑에서 양파 엄청 까졌겠나 봐. 문 닫고 양파 까요! 냄새 올라오잖아. 아, 용누가 뭐내 밑에 살아. 바로 밑이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그러게, 왜 집에서 양파를 까지? 이 시간에. 야야, 뒤질래? 왜 방세를 안 남겨? 아! 구멍 찾는 코트. 잤어. 미안한데. 자고 일어났더니 11시네. 어쩌노? 오늘 해줄게. 오늘 해줄게. 시발놈이라니. 시발놈이라니. 기한을 준 게 아니었잖아. 해줄게. 안 했을 땐 내가 날아가. 시발놈 더 기대할게. 고마워. 면봉 좀 가온나. 민경 하트님 소리 하나 냈어요. 랄프야, 그냥 자고 있는 모습 도찰해서 맛보리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아랫집인데요, 새벽에 15분 김장해서 양파 깠어요. 죄송해요. 아, 문 닫고 하셔야죠. 뭡니까 이게. 이따 먹방할 때 스토프 하려면 몇 개 써야 해요? 식사 시로를 쏘면 되는데 그럴 거면 난 아예 아싸리 안 먹을게. 먹을 때 방해하지 마라. 그 솔직히 식사 시로 이거. 아, 그래. 근데 나 그거 말고도 다른 식으로도 풍선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먹을 때나 그래 방해하는 건 난 솔직히 좀 별로 같아. 재미없어. 나 진짜 찐으로 하는 말이야. 돈이 좋지만 돈 이상의 행복도 있거든. 그게 나한테는 먹는 거야. 우리가 재밌는데? 너만 재밌겠지. BJ 괴롭히는 거 좋아하는 너나 재밌겠지. 차라리 식사 쏘면서 형 맛있게 먹고 재밌게 방송해줘가 낫지. 굳이 내가 먹고 있는 걸 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뭐 물론 너의 권리긴 하지만. 오늘 성접창단 허각의 헬로인데. 돈 이상의 행복 그게 맞지. 맞지. 제낄까 성접창단? 솔직히 기다리는 사람 별로 없는 듯? 두 명 들어가 있어요. 그지? 별로 관심 없는 듯? 성접창단에? 맞지? 제끼자, 랄프야. 제끼고. 네. 뭐 이수 씨가 곧 있으면 앨범 낸다 그러지 않았나? 네, 티저 나왔나 오늘? 주말에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자. 솔직히 내가 성접창단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니 조회수를 떠나가고 재밌으면 그만이라는 마인드야 나는. 근데 재밌는 영상에 어쨌건 나중에 관심을 받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꾸준히 그냥 뭐 하루 일과 하듯이 어떤 특정 유튜버의 영상 올라오는 거 있어도 이 꼬리 미동도 안 해고도 습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크게 어떤 기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 어떤 특정 채널을 구독해놓고 그 채널에서 올라오는 매일같이 올라온 영상이 있으면은 보고 어떤 만족감을 얻는다기보다는 보다 보면 이제 그 채널에 대한 충성도처럼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쌓아올린 조회수도 있겠지만 뭔가 조회수가 적게 나와도 그 영상 자체가 존나 재밌고 그러면 보면서 이 꼴이 미동이라도 하면서 이게 좀 재밌다라고 내가 도파민에 자극이 돼갖고 영상이 재밌구나 그렇게 해갖고 구독도 누르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게끔 만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참된 영상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제 그 수요에 있어서 이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근데 내가 요즘 하는 성지합 창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솔직히 이제 더 이상 할 노래가 없을 정도로 발라드판에 있는 웬만한 히트곡들을 다 했어. 내가 다 해왔어. 그래서 매 주마다 하는 게 이게 꾸준하게 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 근데 저번 주는 재밌었어. 저번 주는 좀 재밌었거든. 어쨌건 잠시만 안녕은 워낙에나 히트곡이고 해서 일단 잠시만 안녕을 기점으로 좀 괜찮은 노래들이 나올 때까지 잠깐 쉬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 뭐 위기에 봉착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성지합 창단 할 노래가 사실 별로 없어. 나 허각 별로 안 좋아해. 헬로 이것도 사실은 뭐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 그때 그냥 정하긴 했지만 그래서 나도 차라리 그냥 1월 바에는 2주에 한 번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약간 잠깐 중단해 놓고 다음 주로 좀 미루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사실 진짜 성지합 창단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꺼내. 얘기 자체를. 그래서 좀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랄프가 지금 뭐 성지합 창단 뭐 허각 헬로 미리 작업해 놓은 것도 있고 하긴 하지만 지금 디코 보니까 단 두 명 들어와 있어. 어이구. 아 씨발 이건 선 넘었다. 이 개새끼들. 저거는 좀 씨. 어떤 미친. 진짜 미친 놈이다. 우와. 진짜 선 넘은 거야 저거는. 씨발 저 자동차 여러분들. 뭐여 시골 전투기 지나갔나? 2주에 한 번은 괜찮은 거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좀 많긴 했어요. 아이고 우리 바다가 유신 고왕이시여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그럼 아이고 가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바다야 고맙다. 2000개 아이고 우리 바다야 매일같이 와주는 아 참여율이 너무 좋다. 우리 바다는 너무 고마워. 잘 쓸게 바다야. 이번 주까지는 그만 그냥 하면 안 되나용 하시는데 아니요 지금 솔직히 저번 주에 정해놨는데 관심이 딱히 없어요. 그냥
그냥 방송 들어온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있어서 방송 본 사람들이 있지, 지금 성지합 천다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진짜 다 기다리다 옵니다 라고 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아니야 디코 지금 두 명도 아니고 좀 그래도 좀 계시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카테고리가 게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 아이고 이거 안 바꿔놨었네. 아 제가 파악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라이프야. 너 여기 쓰레기통 열어놓은 거에서 냄새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안 들었어? 네. 아 씨발 뭐 양파 냄새 어디서 나는 거야? 존나 짜증나네 이거. 근데 이따 소독을 앞에. 양파 냄새가 무지하게 나네. 여기에 뿌려 여기 너랑 내 그 경계선. 됐어. 아 어제 그 저거 연어 비빔밥 먹었잖아. 네. 거기 양파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 다 갈아버렸어요. 음식물 없습니다. 성격찬 하자고요. 아 근데 5시로 바로 싸. 내가 디코에다가 얘기를 좀 해놓을게. 미안하다고 지금 뭐 오신 분들도 있지만 다음 주로 좀 미루죠.
BJ가 부탁하는데 디코에 반발하는 애들 다 블랙 때려버리죠. 히읗 히읗. 시몬키들이 왜 따불지? 먹이 공제할까? 이번 주 해도 니들 어차피 일초 끝이잖아. 그만 응행. 이게 어떻게 보면 민심을 좆박는 어떤 하나의 빌드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당일날 어떤 변경과 그리고 지금 방세를 방세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민심 좆박는 어떤 계기와 하나의 어떤 불씨, 예, 이게 좀 장작을 넣는 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오늘 좀 조심해야겠어요. 스스로에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방종하고 나면 무조건 방세부터 찍자. 이것이 저의 해결 방안입니다. 네, 방세를 잘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면 일단 급한 불 끄고 그러고 나서 성난 민심이 될 수 있는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방송 재밌게 즐겁게 오늘 잘 진행을 해보고 성접 상담 취소한 만큼, 예, 즐겁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도 안 찍으시면 문 앞에 양파 던져도 되나요? 네네네, 그러셔도 됩니다. 랄프야. 네? 디코 채팅 1시간 막아놔. 1시간 뒤에 풀어줘. 왜냐, 저 안에서 작당 모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감정에 호소하는 어떤 사람이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거기서부터 뭔가 굉장히 어떤 실수와 잘못에 비해서 그 크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장되고 해석돼갖고 그게 정말 쓰레기 방송인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예, 채팅을 한 시간 정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얼려라. 디코 채팅 얼려놨습니다. 방금 사실 내가 친 채팅도 좀 달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여러분들 열받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코트식의 어떤 저 좀 격려를 한 거지. 이거 가지고 막 어떤 도발행위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진짜 아 같이 상생할 수 없어요. 예. 아이고 우리 코순이가 119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왜 소리가 안 나왔지? 마 불안 붙이 봐라. 왜 안 나오나? 성지 합창단 하라는 양반들은 왜 죄다 건빵인가요? 그건 이제 그냥 그 성지 합창단이란 콘텐츠만 이렇게 참여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건데 뭐 그 하나도 어쨌건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청자 수 중에 하나니까. 예. 마 불안 붙이 마라. 이거 하면 보고 저거 하면 안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받아들여야지. 방송을 강제로 시청시킬 수도 없는 거고. 파워레프트 119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네. 양양 윽 밀어줬구나 다음에 올게요. 뭐야? 아, 성접차나 보려고 온 거야? 양양? 아하 아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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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담배를 놓쳤어 지금. 당황스럽네. 양양이 성접촌을 좋아할 줄 몰랐네. 안 되겠다, 랄프야. 네? 알림 보내기 좀 사봐. 일주일 기다린 사람들도 있으니 미리 공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일날 지금까지 급작스럽게 취소된 게 두 번이죠. 오늘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듣고 킬게요. 예. 자, 다시 소통 창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민중들의 네네.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단력 정말 멋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30분에 시작을 할게요. 아, 우리 살초기가 들어왔으면 인사 좀 하자. 시옥뷰. 아이고, 살초기 어서 와. 미안하다. 아니, 나 몰랐었어. 좀 뭔가 내가 왔는지 몰랐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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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다시 들어왔다. 해야겠어. 해야겠어. 이게 그 말이 맞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인사를 해도 무시해버렸어 내가. 미안해. 에. 이제 인사 제대로 박을게. 미안해. 못 봤어. 자, 진행을 할 거고요. 30분에 네, 노래 듣고 이제 그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제도 바꿀게요. 여러분들끼리 전혀 이건 뭐 분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이고. 아니 그냥 너 맘대로 해. 나는 고컨인 줄 알고 왔단 거지 분위기. 이거에 맞네. 아니야.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미루자. 아이고. 예. 네. 아. 맞아요. 그 태도에 대한 그 지적을 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 건빵이건 팬가입 돼 있으신 분이건 그건 어쨌건 방송 보는 사람들의 그 피드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예. 뭐 건빵이 그런 얘기와 태도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전혀 막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오늘 무조건 하겠습니다. 오늘 무조건 하는 거고요. 자, 허각의 헬로우 나온 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이 노래가. 근데 성지학 창단 만보는 시청자들도 만나보네. 그런 분들도 계신 거죠. 네. 어쨌건 네. 새벽에 보자 형수고요. 아이고 우리 살초기 500개 너무 고마워. 살초기 나이다? 나이다? 이따 보자 살초가. 자 그럼 오늘 방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요. 잠깐만 하지마. 뭐가 잠깐만 하지마? 뭔 말이야? 아프리카 TV 100개 고맙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성적찬단을 일단 예정했던 대로 하고 조금 삐그덕 거렸던 이유가 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잠을 너무나도 많이 자는 제 자신 때문에 약간 현타가 와갖고 예 좀 방송에서 좀 이렇게 우울한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좀 더 작용이 됐던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 방송 카테고리가 보라로 안 돼 있었고 게임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저께 게임 방송만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저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오늘 성장 창단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약발방을 하든 미스테리를 하든 아니면 또 똥겜을 하든 아니면 어제 하던 콜 오브 듀티를 마무리 짓던 해서 오늘도 꽉꽉 채워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죠?
이 모든 건 이제 내가 잠이 많아서 같습니다. 예, 잠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30분이 됐으니까 노래 한번 쓱 듣고 그렇게 가볼게요. 허각 헬로가 나온 지 좀 됐죠, 노래가. 근데 이 노래로 정하게 된 이유가 진짜 발라드판에 있는 웬만한 히트곡들과 이런 것들 다 해봤는데 허각 노래를 우리가 진짜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사실 발라드판에 있어서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런 가수 중에 하나가 또 허각 씨 아니겠어요? 맞죠? 예. 슈스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앨범도 많이 내시고 했는데 무튼 허각의 헬로, 예, 히트곡 아닙니까? 허각의 대표적인. 그래서 허각의 헬로를 할 거예요. 노래방 인기 차트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보다가 그 노래로 정하게 된 거니까 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 뭐 채팅창에 내 쌍이라 똥가오 잡는 애들이 너무 그러면 재밌게 하자. 괜히 열혈은대 가지고 말도 못하겠어. 키우키우키우. 아이,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굳이 이게 뭐 무조건 양양 때문만은 아니고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넘어가니까는 뭔가 이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좀 우리를 병신으로 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이고. 아니 충전할 시간은 줘야지. 노래 부르는 거 말고 다른 거 해줘. 아, 그러니까 일단은 성접 청단을 하겠다는 거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에 하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예, 뭐 양양 너무 그 부담 갖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노래를 좀 미리. 아이고. 유일신 꼬망이 원하는 대로. 아이고 우리 바다가 또 삼이삼계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나약해졌었나 봅니다. 예. 이게 다 잠 때문이에요.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예. 자고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약간 그 비비 그 래퍼 비비 씨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 인스타그램 켜갖고 호소했잖아.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노래 한번 쏙쓱 듣고 그러고 한번 해봅시다. 자, 허각 헬로. 저도 노래방에서 불러본 적도 없고 사실 뭐 방송에서도 허각 헬로는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노래를 외웠어요. 그건 뭐냐, 히트곡이란 얘기입니다. 예, 히트곡이란 얘기예요. 볼까요, 허각의 헬로. 나온 지 10년 넘었죠? 응? 나온 지 10년 넘었을 거예요. 10년이 넘었어 그 노래가?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노래가 참 오래됐구만. 자, 볼게요. 데뷔곡은 아니지. 데뷔곡은 저거잖아. 널 사랑해. 숙련된 조교의 시범 어떤가요? 시간이 흘러도 널 사랑해. 그 노래잖아. 아이고, 양양 이 청결을. 두구의 죄. 아, 자, 드갑시다. 진짜 이거 두개의 죄. 예. 자, 미리 듣기 한번 들어보시고. 아이고. 끝나면 알람이나 보내주시오.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바다야, 900개 너무 고맙다. 그 성접전 다 끝나고 나서 알림 한번 또 보낼게 바다야. 알겠지? 고마워. 예. 이래서 열혈 민심이 천심인 것이에요. 예. 자, 일단 저는 1번 파트에 들어와 있고 미리 듣기 한번 하고 가시죠.